안녕하세요. 소마51입니다. 오늘 온 택배 중에서 두 번째 블루레이는 가스파 노에 감독의 돌이킬 수 없는 이라는 영화죠.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제가 이 악명이 높은 영화여서 제가 못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로만 듣다가 언젠 봐야지라고 마음만 먹다가 요번에 블루레이가 나와서 덜컥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뭐 지금은 11월인데요. 11월 6일인데 지금은 블루레이가 지금 또 없더라고요. 사보니까 이 제품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상 이 카피가 항상 제한되어 있는데 500장 한정판이에요. 500장 한정판 중에서 넘버링은 131번을 받았고 콘텐츠 온인가요? 이 제작사가 시리즈로 나름 넘버링이 또 붙어 있는데, 뭐, 이렇게 일일이 뭐, 국내 제작사 걸다 챙기면 저는 거덜이 나니까 생각나는 것만 하고 있는데요. 그린나래 미디어에서 만들었군요. 그린나래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는 Take the On. The On 시리즈 중에서 일곱 번째로 넘버링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원래의 이제 모니카 벨루치가 나왔던 그 원래 포스터가 이제 이 안에 디스크 이미지로는 되어 있고요. 뒷면도 모니카 벨루치네요. 되게 폭력적인 영화라고 소문이 나 있죠. 이 안에는 이렇게 책자가 역시 또 들어있고 가스퍼의 돌이킬 수 없는 파괴와 전복 그리고 한 점의 윤리라고 하는 조제휘 평론가 아까 봤던 평론가 같은데 그분의 글이 설명에 소개가 써 있습니다. 소개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대략. 영화 스틸과 함께 장면들이. 뱅상 카셀과 모니카 벨루치가 출연했죠. 당시에 부부였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지금 헤어졌나? 뭐 사생활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디스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쓸수 없는. 인레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스크는 영화 제목을 디자인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이 블루레이에도 블루레이는 역시 스틸 컷으로 보이는 내용물이 이제 특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국내에서 이렇게 한정판으로 나오는 제품들에는 거의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내용이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이게 제 기억으로는 플레인 아카이브가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인스트럭션스라고 되어 있군요. 인스트럭션스라고 되어 있는 뭐 영화에 사용되었던 이미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로 포스터 이미지네요. 이 제품의 이거의 이 영화의 전에 사용되었던 포스터 이미지들, 모니카 벨루치의 모습, 뱅상 카셀의 모습, 절망적인 모습 이런 장면이 담겨져 있죠. 시간이 역순으로 진행된다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뭐 영화의 실체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로 당시에는 알려져 있었던 영화입니다. 프랑스 영화. 가스파 노에가 칸인지 베니스인지에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공개를 해서 상당히 충격을 많이 줬던 영화로 알려졌고 뭐 국내에서도 이제 폭력 장면 같은 거의 묘사들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영화였죠. 그래서 뭐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서술한 것이 옳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을 좀 일으켰던 영화였었습니다. 근데 뭐 기억 오래돼가지고 어떤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가스파 노에의 돌이킬 수 없는 이라는 영화의 블루레이를 봤습니다. 붉은색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 좀 이따가 다시 이 제품의 역시 메뉴 화면을 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봐요. 자, 돌이킬 수 없는 애 블루레이의 그 본편의 메뉴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영화가 이제 거꾸로 진행되는 구조니까 이 글자 써 있는 것 자체가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본편 재생, 그다음에 챕터, 그다음에 자막, 그다음에 스페셜 피처로 돼 있어요. 자, 챕터는 총 12개 챕터로 돼 있고요. 서브타이틀은 한국어, 영어 그렇게 두 개만 지연됩니다. 스페셜 피처는 예고편이 2개, 티저 트레일러 역시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인터뷰, 그다음에 0408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화면이 있고요. 나머지는 SFX는 특수효과, 뮤직비디오, TV스팟은 다 예고편이죠. 하이라이트, 그다음에 클립 1, 2 이렇게 있네요. 쇼트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되고요. 일단은 본편 재생부터 그냥 후딱 넘어가 볼게요. 메뉴 화면으로. 네. 와서 로고 보이시죠? 뜨고요. 화면은 뭐. 13개 챕터. 네네. 화질은 아무래도 이게 밤 장면이 많은 영화니까 거칠죠. 화면도 거의 핸드헬드로 촬영이 됐군요. 뭐 본편을 보면 순 없으니까요. 잠깐 뒤로 가면서 충격적인 장면을 시작해서 뭐 이게 사건의 초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뒤로 가면 밝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뭐 챕터만 돌려봤죠. 네,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터뷰가 들어있네요. 일본에서 도쿄 했던 건가 봐요. 모니카 벨루치 인터뷰요. 15분 정도 분량이군요. 벨루치만 나오나요? 근데 거의 벨루치만 나오는 것 같네요. 뭐 시간이 다 돌아볼 시간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SFX는 특수효과. Demande, qu'est-ce qu'on a fait sur le film Irréversible? C'est assez compliqué, 7분 on a fait정도군요. des dizaines de manipulations. 예. 영화에 대해서 사용됐던 특수효과에 대한 얘기고. 뮤직비디오, TV스파 이런 건 건너뛰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예상이 되니까 이것도 하이라이트도. 쇼트를 잠깐 보고, 단편 영화 있군요. Oui, moment de bien attention. Je prends du surexcès. 가스펜 노예의 단편 영화 Produit.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영화 하이라이트인가요? 말 그대로 7분 정도 분량으로 요약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세한 것까지는 뭐 제가 다 지금 이걸 다 블루를 살펴본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가스파 노예의 돌이킬 수 없는 애 블루레이를 살펴봤습니다.